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풀톤의 소울밴더 V2를 만나보겠습니다. 풀톤 소울밴더 페달은 1970년대 초 솔라 사운드 잉글랜드에서 제작한 톤밴더 마크2 컬러 사운드 페달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3개의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장착하여 더 많은 서스테인과 달콤한 미드레인지가 부각된 퍼즈 사운드를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69, 70 그리고 오늘 소울밴더까지 세대의 풀톤을 대표하는 퍼즈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 오늘 촬영은 하지 않지만 다음번에 이제 옥타퍼즈가 있습니다. 옥타퍼즈도 역시 그 사이즈는 똑같이 출시가 됐었어요. 출시가 됐었는데 이 옥타퍼즈는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또 비교를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페달에서 출력되는 볼륨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더트, 디스토션 양을 조절합니다. 톤, 톤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고음 주파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중저음이 증가한다 라고 하네요. 요것도 역시나 센터 플러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요 친구는 볼륨이 좀 크진 네. 않네요. 진실의 미간. 아 이게 밴더 계열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죠. 네. 와,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비싼 그죠. 밴더 모양까지 복각했던. 근데 물론 이제 진정한 또 퍼즈 매니아분들은 그 정도면 싼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 펄이니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소리 이렇게 나면은 네. 충분히 좋다. 와. 좋습니다. 요. 더트 노브까지도 한번 높여볼게요. 지금 12시밖에 안 됐는데도 다 지켜볼까요? 네. 개인 노브의 용도 자체가 그런 거긴 하지만은 다른 이펙터들 같은 경우에 노브를 돌렸을 때 질감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덩어리가 더 커진다든지 혹은 볼륨이 더 커지는 느낌이 있다면 이 더트 노브 같은 경우는 돌리면 돌릴수록 입자감은 동일한데 밀도감이 엄청나게 맞아요.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원 안에 이 순대 넣을 때 당면을 넣느냐 피순대처럼 이제 꽉꽉 채워서 넣느냐 네. 이런 차이인데 정말로 피순대처럼 이 밀도감이 엄청나게 네. 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톤노브를 네. 네. 돌려볼게요.
그죠? 좀, 꺾어야죠. 좀 줘볼게요. 네. 연주자에 따라서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소울밴드의 스위스 팟은 새 노브다 꺾었을 때 아 그럽니까? 쳐볼까요? 네. 제가 제일 기억이 흐릿해요. 6구랑 70 사운드는 이 다시 사운드를 들으면서 그때 기억이 새록새로 올라왔지만 이 소울밴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도 많이 안 했을 뿐더러 주로 어디서 사용했냐면 집에서 똘똘이 앰프에 연결을 해가지고 썼던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기억이 조금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괜찮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소울밴더라는 이 페달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지만은 제가 이 완성을 하기 위해 퍼즈 삼형제를 완성을 하기 위해 제일 마지막에 구입을 했던 것도 중고로 구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요번에도 이렇게 사운드가 좋은 줄 알았으면 많이 쓸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네, 뭐 한 줄평 드리면 네? 밴더는 소울 밴더는 밴더다. 이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이제 소울 밴드에서 우리가 빈티지한 사운드를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완벽하게 좀 너무 빈티지한 거를 기대하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티지 퍼즈의 우리가 최고의 그 단점 혹은 이 문제점이라 보는 게 볼륨. 우리가 그 퍼즈를 쓰는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보면은 막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네. 뭐 진짜 퍼즈는 뭐 일단은 파워 없어야 되고 뭐 저 빈티지 퍼즈가 짱이고 아니다. 요즘 퍼즈도 충분하다. 막 서로 막 난립니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 이제 클린톤 볼륨으로 맞춰놨는데 밴더를 밟았을 때 볼륨이 좀 작아지는. 네. 그러니까 뭐 밴더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제 퍼즈 페달에. 이 밴더를 만들 때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와, 이 질감 같은 경우는 너무 좋고 아, 이 볼륨만 좀 됐다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친구를 솔로시나 했을 때 분명히 작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뒷단에다가 이 밴더의 사운드를 해치지 않는 뭔가 이 완벽하게 그냥 볼륨만 올려주는 어떠한 그 착색도 주지 않은 단순하게 네. 볼륨만 땡겨올 수 있는 부스터가 좀 필요함은 좀 보여지네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도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소리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질 꽃미남. 제가 기억하는 소울밴드는 그랬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하얀색 그 큰 케이스에 파란색 글씨로 소울밴드가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디자인을 보수를 하고는 있지만 그때 당시 약간 와 얘가 퍼즈가 맞아?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퍼즈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딱 이렇게 옷 입고 떠벅떠벅 걸어갈 때는 진짜 정말 너무 꽃미남이다. 근데 갑자기 이제 옷장을 바꿨을 때 팍 이 엄청난 근육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풀톤을 대표하는 물론 이제 마크2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고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 매력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던 퍼즈 삼형제를 만나봤습니다. 가장 자신의 취향이다라고 생각되는 퍼즈가 있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꼭 한번 사운드를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